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돌발 질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그 김건희 여사가 받으셨다고 하는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?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적인 범위가 있을 텐데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?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? 그건 제가 잘...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네, 답변해 주십시오. 지금 그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,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. 뭐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. 그럼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정확하게 뭐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모든 참모분들 포함해서 이 디올백이 대통령실 몇 층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? 아무도 안 계십니까? 그럼 비서실장님 이 부분 네. 다음 운영이 전까지 정확한 위치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. 한 가지 더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디올백이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실께서 협조하실 거죠? 그거는 아마 좀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아니 뭐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내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?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아니 저희가 무슨 뭐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 여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공간, 뭐 지금 뭐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층에 해당 디올백이 위치한 곳만 방문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우리가 위협이 됩니까?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뭐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부분 저희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국고에 귀속된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?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 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.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. 아니 그러면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?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? 그 판단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면서 수사당국에서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 판단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. 아니 대통령실에 훌륭한 법률가 출신의 민정수석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계시는데 그 국고 귀속 여부나 어떤 명목으로 귀속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 판단을 하는 주체는 비서실장입니다. 민정수석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판단을 우선 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더더욱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 운영위에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